잘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래요. 제발 잘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화이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텍사스 MC 설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모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소식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뉴스냐고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사실 지난 7월 13일 CNBC 방송에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나와서 올 여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그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볼 때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걸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백신은 2, 3년 걸린다는데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빨리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7월 20일, 바로 어제죠. 정말 많은 나라에서 그 백신 관련돼서 항체가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기업은요, 바로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 소식인데요.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6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복용한 접종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이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T세포란 일종의 백혈구로 이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겨냥한 면역체계 공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의 효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7월 말 최대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 백신 성공 소식은요, 바로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백신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주 안전하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백신 중에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7월 20일 CNN은 지난 4월에서 5월 코로나 비감염자 1,077명 대상으로 백신 투약에 성공을 했다면서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서 있는 모더나보다 먼저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해서 올해 9월에서 10월쯤에는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부터 8,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합니다. 저는 왠지 이두 번째 지금 소개해드린 백신 있죠?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연구한 이 백신에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회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입니다. 이 모더나는 지난 7월 14일 지원했던 45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2021년까지 5억에서 1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부에서 패스트트랙을 획득을 해서요, 5억 달러의 자금이 지금 투입된 상태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거나 또 우울하신 분들이 정말 주위에 많더라고요. 물론 아픈 분들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지만 저는 이번 백신에 정말 어떤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져야지 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빨리 나오면은 뭐 가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정말 올해 말까지라도 좀 나와서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정상 생활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